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지난번 가을 옷장 만들기 1탄 상의 하의편에 이어서 오늘은 아우터 신발 모자 추천을 해볼 거예요. 역시나 이번 가을 시즌 트렌드를 살짝 반영해서 말이죠. 저의 개인 취향 또한 반영됐으니까 트렌드를 꼭 따라야 된다, 키미 취향을 따라야 된다 라는 영상은 아니에요. 제가 추천하는 기본템이 누구에겐 기본템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만약에 저랑 취향이 비슷하다면 그런 분들도 계실 거니까. 자, 그럼 우선 가을 시즌 아우터부터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남친 룩의 대명사인 블레이저, 그걸 블랙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캐주얼, 포멀, 힙 다양하게 활용도가 좋거든요. 블랙 슬랙스와 함께 매칭을 해줘서 셋업 연출을 해주시되, 이때 정핏으로 가시면 좀 더 각지고 포멀한 느낌이 나고, 오버하게 실루엣으로 잡아주시면 좀 캐주얼하고 편안한 무드의 셋업 연출이 돼요. 대신 너무 정핏 블레이저를 구매하시면 포멀함이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활용도가 좋으려면 조금 세미 오버핏, 오버핏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블레이저 구매 시 싱글 사요, 더블 사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은 디자인 요소가 있기도 하고 살짝 무드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블레이저는 싱글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블레이저가 이미 있으시다 하신다면 아더 컬러 블레이저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다양해지면 코디가 다양해져서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컬러는 브라운 계열 혹은 그레이 계열입니다. 컬러 블레이저는 감성을 조금 살려서 더블 블레이저를 살짝 루즈 오버하게 입는 걸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블랙 블레이저로 기본 싱글을 가시고 그 다음엔 다른 컬러로 더블로 가시면 약간 키미 취향 옷장이다. 하지만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더 컬러 블레이저가 이미 있고 다른 걸 원한다 하신다면 체크 블레이저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체크 블레이저가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낭낭하게 내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Stalkers. 자, 다음은 자켓류로 넘어가 볼 건데요.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아우터 제발 많이 사지 마세요. 얇은 아우터를 걸칠 수 있는 계절은 봄하고 가을인데, 한국은 봄, 여름, 갓 겨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막 구매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데님 자켓, 블루종, 가죽 자켓 이렇게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모두 갖고 계시지는 말고 이 중에 하나만 갖고 계셔도 솔직히 돼요. 근데 이때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오래 입고 싶다 하신다면 디자인 요소가 좀 적은 기본적인 깔끔한 디자인을 선택해주세요. 숏 자켓은 뭐 원하시는 거 구매를 하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코디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 자켓 많이 살 돈을 조금 더 아껴서 나중에 겨울 코트를 조금 더 좋은 걸로 사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캐주얼한 자켓으로 넘어가는데요. M65 필드 자켓 바람막이 정도. 이것도 다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니멀 깔끔 룩을 즐기신다 하면 앞에 소개한 자켓류들을, 캐주얼을 선호하신다 하신다면 지금 소개되는 자켓류들을 구매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때 데님 자켓은 미니멀, 캐주얼 둘 다 갈 수 있는데 디자인 요소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미니멀한 건 좀 디자인 요소가 없는 걸로, 캐주얼한 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데님 자켓 하면 떠오르시는 그 디자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Stalkers. 자, 가을 하면 떠오르는 긴 기장감의 아우터 하면 뭐예요? 펄럭펄럭 트렌치코트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번 FW 시즌 트렌치코트가 다시 핫해지면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기는 했어요. 트렌치코트를 구매하실 때는 컬러적인 고민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클래식한 베이지 컬러나 브라운 계열을 추천을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블랙만 입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블랙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치코트는 컬러, 기장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디자인 요소들이 좀 더 많이 한몫을 해요. 난 이번 FW 시즌 트렌치코트 갬성을 듬뿍 먹고 싶어 하신다면 디자인 요소가 많은 제품으로 펄럭펄럭, 하지만 미니멀 깔끔 단정을 원하신다면 디자인 요소들이 좀 빠진 제품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 깔끔한 무드를 즐기신다면 맥코트나 발막한 코트류를 좀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Stalkers. 자, 이제는 모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트렌드는 볼캡이에요. 오늘 내가 코디한 캐주얼 룩이 어딘가 허전하다, 이때 볼캡 하나만 얹어주면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인기가 많은 시티보이 무드에는 뭔가 조미료 같은 느낌? 없으면 심심한 느낌? 볼캡을 구매하실 때는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볼캡도 추천드립니다. 몸 전체를 봤을 때 요만큼은 컬러 별로 많이 안 보이거든요. 게다가 FW 시즌으로 들어가는 만큼 좀 다양한 소재감의 볼캡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뭐 코듀로이 같은 거? 그리고 볼캡이 캐주얼 룩에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포멀 룩에다가 믹스 매칭으로 볼캡이랑 스니커즈 신어주면 요번 시즌 던힐 따라잡았다. 그리고 볼캡이 진짜 죽어도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이번 시즌 트렌드인 버킷햇도 추천드립니다. 소재감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원하시는 룩 연출에 맞는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Stalkers. 자, 이제 신발로 넘어가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커먼 맛 독일군은 뭔가 근본템 이렇게 돼버렸어요. 얘네만 있어도 뭔가 사계절 내내 코디가 가능하긴 합니다. 둘 중 뭘 먼저 구매해야 될까요? 일단 둘 다 미니멀 룩에는 잘 묻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갈려요. 난 단정하고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만 좋아한다 하신다면 커먼 맛으로, 나는 캐주얼도 가끔 입는 걸 좋아해 하신다면 독일군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스니커즈가 이미 있다 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바로 컨버스화입니다.
디자인 요소가 좀 적은 컨버스 와들은 캐주얼 룩에는 무난히 다 잘 어울리고요. 포멀한 룩에도 믹스 매치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매력적인 코디 아이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머리나 모자나 신발이나 컬러 포인트를 주셔도 되게 부담스러운 부피감은 아니기 때문에 컬러적인 시도를 하실 때는 발끝이나 머리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밝아도 엄청 부담스럽지 않지 않나요? 하지만 그래도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면 어두운 컬러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포멀한 슈즈 있으면 좋겠죠? 더비와 첼시부츠. 이 슈즈들 또한 FW 기본템으로 많이 꼽히지만 쉐입감이냐에 따라서 기본템이냐 아니냐가 갈려요. 작년 시즌은 스퀘어터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템을 찾으시는 분들께 스퀘어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난한 라운드 쉐입감의 첼시부츠나 세미 스퀘어터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블랙을 추천을 먼저 드리긴 하겠지만 프레피룩이나 워크웨어, 난 좀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 아신다면 브라운 컬러도 진짜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해요. 자, 다음은 키미 기준의 기본템이에요. 모카진, 바로 에이프런 슈즈, FW 트렌드에 있었죠. 아무래도 컴포트가 떠오르는 패션 키워드이니만큼 캐주얼하고 편한 룩들에 굉장히 잘 묻는 슈즈예요. 쉐입감 자체가 엄청 튀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캐주얼 룩에 그냥 얹어주시기만 하면 2일 FW 트렌드. 그리고 생각보다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슈즈들은 데님, 면 팬츠, 치노 이런 거랑 신어줬을 때 매력이 뿜뿜하더라고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가을 기본템 추천편 2탄, 아우터와 모자, 신발 정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렌드를 반영해서 트렌드를 따라야 된다, 이게 기본 옷장이라고 키미가 말해서 꼭 파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추천하는 기본템이 누군가에겐 아닐 수 있다. 패션에 정답은 없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저와 취향이 맞으실 분들의 옷장을 준비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